이게 다 물고기 한 마리에 붙어있던 기생충들입니다. 와, 대박이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영상을 지금 촬영하게 됐는데요. 자, 이 친구는 코란 엔젤이라는 물고기의 유어인데요. 지금 검역항에 잠시 검역 중인 상태인데,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느러미랑 뭐 눈, 이런데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이 기생충은 베네디아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인데요. 해수어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그런 기생충 중 하나예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여러 마리가 지금 붙어 있어요. 자, 이 투명한 지느러미에 약간 반투명한 얼룩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베네디아충인데, 자, 이 베네디아충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눈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고기 실명까지 올 수가 있고요. 피부나 이런 지느러미 같은 데 붙어 있는 베네디아충들도 그대로 놔둘 경우에 다른 물고기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베네디아충의 제거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받아왔는데요. 자, 수돗물을 왜 받아왔느냐? 바로 민물욕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받아왔는데, 뭐 정수기 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수돗물로 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해수어는 당연히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물에 넣어주면 체내의 삼투압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런 체내의 삼투압 변화를 이 기생충들이 이기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바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민물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베네디아충들이 과연 민물욕을 통해서 어떻게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욕을 하실 때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물고기가 건강하지 못하고 너무 체력이 약한 상태로 민물욕을 진행하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용궁으로 또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 상태가 좋은 그런 물고기들만 민물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수온인데요. 어항 내의 온도랑 차이가 최대한 없도록 해서 물고기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베네디아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뜰채로 조심히 뜨신 후에 바로 이 수돗물이 들어있는 통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민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민물욕은 해수어에게는 좀 오랫동안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물욕은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5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엔 자극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 3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많은 베네디아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지금도 벌써 여기 부유물들 보이시죠? 자, 요건 이제 바닥재가 좀 딸려온 거고, 이렇게 떠다니는 찌꺼기들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다 베네디아충들이에요. 자, 한 방에 후두두둑 다 떨어지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베네디아충입니다. 야,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민물욕 하실 때꼭 5분을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최대 시간은 5분으로 정해놓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떨어졌다 하시면 바로 중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직은 몇 마리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날아다니는 충들 보이시나요? 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자, 이제 민물욕이 끝났으니까 방금 떨어져 나온 이 베네디아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대박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얗고 반투명한 타원형 점들이 바로 다 베네디아충들인데요. 이게 다 물고기 한 마리에 붙어있던 기생충들입니다. 와, 대박이죠? 거의 한 20마리 가까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민물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제네디아 충들을 바로바로 제거해주지 않으시면 더 많은 숫자로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니까요. 보이는 즉시 이렇게 민물욕을 통해서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물욕을 제거한 모습인데 깔끔하게 기생충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자, 이렇게 기생충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급하고 간단하게 민물욕을 통해서 이 베네디아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